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입니다. 이 시험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요, 이 교육과정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이 또 하나 있죠. 제 무료 특강에 올려져 있는 2022 수능 예시 문항도 한번 보십시오. 그 문항들과 어떤 난이도나 이런 단원별 이렇게 배치된 것 비슷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가 쉽더라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십시오. 자, 1번 문제는 뭐예요? 급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를 뜻하는 기호, 즉 3제곱해서 8이 되는 수와 4의 2분의 3승 유리수 지수입니다. 그럼 나는 2 곱하기 2의 3승이라고 16. 예, 그냥 뒤집고 바로 답이 나오죠. 아마 이거 틀린 친구는 없을 겁니다. 아니, 다음 맞추는 문제를 왜 낼까? 참, 그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다함수에 도함수 구할 수 있는가 물었어요. 자, f'x라고 하는 것이 3x제곱, 3제곱, 그리고, 아니요, f'x 구하면 3x제곱, 예, 플러스 7, 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f'제로는 얼마? 예, 7입니다. 자, 앞으로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0에서 미분 계수는 사실은 1차 항의 계수입니다. 그냥 막 풀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은 어떻게 되죠? F제로요. 1차 항의 계수가 바로 F'제로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2차 항의 계수는 뭘까? 이렇게 질문만 던져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요, 바로 그냥 7 이렇게 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항 플러스 세 번째 항의 값이 20이라고 했습니다. 요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항의 중항, 이제 중앙 값이 바로 두 번째 항이니까 나 2 곱하기 A2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얼마? 예, 10임을 알았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한 줄인데 두 줄로 내가 늘렸을 뿐입니다. 이건 쉬워서 그렇다고요? 아니, 뒤에 것도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건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이것도 어떡하죠? 예, 함수의 그 칸입니다. 2가 아니면서 2로 가까이 갔는데 분모가 0로 갔습니다. 분자도 0로 가버리죠. 그럼 그 인수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x-2, 3x에다가 x-2, 오케이, 없애버렸더니 3x가 되었고, 이놈 2로 가까이 가도록 2를 대입해 6입니다. 예,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물었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틀린 학생은요, 깊이 반성하십시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반지름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B가 10분의 7이다. AC, 선문 AC, 예, 이 문제 굵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요. 반드시 외접원이 있습니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15입니다. 그리고 이 각의 사인 값이 알려져 있을 때 내가 얼마냐? 예, 이 길이를 B라고 하면요. 이거 뭐죠? 사인 법칙이요. 자, 사인 법칙이 뭐?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는 대각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가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또는 원에서 현의 길이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 상수가 지름. 나는 2r 곱하기 사인 b입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인지 알았죠? 30 곱하기 10분의 7이라고 해서 21입니다. 자, 사인 법칙. 다시 사인 법칙이 뭐? 원에서 현의 길이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지름이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확률 계산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벤 다이그램을 그립니다.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해서 전체 집합으로 이와 같이 합니다. 여기에 부분 집합인 사건 A와 사건 B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대로 이 네 개의 셀에 차지하는 비율, 즉 확률 가져다 표시하면 됩니다. A 또는 B 합집합이 1이었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 이 둘을 더한 것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AB 공통이 6분의 1이니까는 내가 얼마인지 알았죠? 오, 예, 아주 쉬우네요. 네, 내가 6분의 1입니다. 자, 뭘 구하러 오겠습니까? A의 6건의 확률이니까 너는 오케이 되었어요. 자, 따라서 구하우자는 A의 6건의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자, 억지로 수학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서 아주 쉽게 냈습니다. 포기 안 해도 되겠죠? 적당하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만 맞추더라도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